첫째를 낳을 때도 이미 이제 37이었기 때문에 그래. 의학적으로는 노산에 속해가지고 그 고위험군 산모에 속했어요. 그럼. 그래서 그때도 어쨌든 쉽지 않은 출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. 어쨌든 이제 좀 잘 수월하게 낳고 8년 있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매달 이렇게 여자가 있어야 되는 그 매직이 없길래 제가 조금 좀 이른 왕경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임신이라는 생각이 못했는데 정말 선물같이 또 45세 아이가 찾아와 줬죠. 아, 그럼 잉태한 거예요? 그 예수님처럼 잉태한 거예요? 아니,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? 아니. 어떻게 저기 뭐야 아무 그거 없이 이제 저기 한 건 아니고 성탄절이었을 거예요. 성탄절에 우리 또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성경 말씀에 가장 첫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맞아요. 그러니까 제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가 있나 봤더니 남편이더라고요. 일촌이잖아요. 그래서 남편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그때 아 그 정말 하늘의 선물처럼 둘째가 찾아와 주더라고요. 두 분 다 진짜 다 늦은 나이에 아이들을 낳은 만큼은 육아 고충이 남들보다도 좀 많을 것 같아요. 아니야.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다들 네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, 예. 먹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. 한창 지금 애들을 제대로 남자애들이잖아요. 사실은 지금은 조금 느려졌어요. 애들이 중학교 때가 제일 많이 먹어요. 제일 많이 남자애들이 중학교 때는요. 맞아. 먹고 있다가 엄마 이따가는 우리 뭐 먹을 거예요? 그렇죠. 그렇죠. 당연하지. 다음, 예. 그러니까 먹고 일어서면 배가 고프다. 그렇지 그렇지. 끊어라. 끓이고 있다가 다음에는 간식거리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뭘 끓여야 되고 또 간식거리 계속 기차처럼 진짜 부지런해. 그래서 냉장고를 그때 당시 5개가 총 동원이 돼서 아니 가정에서 총 5개 진짜 거의 식구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요 여러분 진짜 사막에 뭔가 회오리가 한번 탁 지나가면 이렇게 막 걸었던 흔적이 지나가듯이. 싹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한번 일주일에 싹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없어. 없어. 냉장고요? 아니 그러면 저 지선 씨 그 식비가 한 달에 보통 한 얼마나 들었어요? 그때 당시 식비로는 거의 한 300, 400. 에이, 네. 집에서 먹는 게? 네. 식비로만. 와. 그럼 외식하면 천이네. 아, 저희는 외식 안 해요. 아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환산을 하면 저희가 외식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처음에는요. 어머 연예인 다산의 여왕 오셨다고 되게 좋아해요. 서비스 주고.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배를 여기서 누르고 저기서 누르고 네 명이 돌아가면서 배를 누르니까 띵동띵동 그러니까 사장님 얼굴이 확 변해요. 빨리 가줬으면. 그래서 웬만하면 고기도 집에서 먹거든요. 근데 고기도 집에서 남편이 혼자 구우면 안 돼요. 그러면 애들이 먹는 식성의 그 속도에 못 맞춰요. 제가 일단은 집 안에서 초벌을 해요. 제가 초벌을 구워서 남편이 이제 그 밖에 베란다 그런 데서 예 거기서 두 번째로 구워야지. 그래야지만 애들 속도가 맞춰져요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애들이 다 먹잖아요. 그러면 저희는 고기 그 냄새는 다 맡고 질려.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라면 끓여서 와. 국물에 밥 말아 먹어. 진짜 이렇게 되는 전... 거예요, 맞아. 야, 그렇게 애들이 진짜 뭐 진짜... 부모님 진짜 잘 만났네. 대단하신 거예요. 근데 효진 씨는 괜찮지? 아, 저기 딸. 그렇지 뭐 둘이니까. 저희는 뭐 이렇게 진짜 김지선 씨처럼 뭐 이렇게 뭐 딸. 먹는 거 먹거리 이런 것 때문에 뭐 힘들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들이고 아직은 또 어리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둥이를 낳다 보니까 처음에 늦둥이 낳고 이제 나이가 든 엄마여가지고 그런 고충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출산하고 나면 이제 시력이 조금 좋아되는데 거기에다가 노안까지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기 우유를 분유를 타는데 눈금이 이렇게 전병 눈금이 가물가물하면서 이렇게 뿌옇게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애가 막 이렇게 놀다가 한참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걷다가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막 울고 있어요. 그러면 거기까지 갈 기력이 없어가지고 소파에 널브러져서 거기까지 못 가서 울고 있는 애한테 일어선 괜찮아 아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 말로 예전에는 막 뛰어가서 첫째 때는 막 그냥 전설명으로 해서 초등학교 괜찮아 그랬는데 둘째 때는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첫째 애가 오히려 막 방에서 나와갖고 엄마 지금 나엘이 울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개 뭐야 막 핀잔
주고 그 정도로 체력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. 저도 막내가 막내가 화분에서 볼게 주사방인데 저쪽 뒤에서 에퇴퇴퇴 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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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기력이 없어. 지선 네. 첫째 때는 어땠어요? 첫째 때는 말려가지고 입에 있는 거 막 혓바닥에 막 넣어가지고 다 긁어내고 막 그랬네. 이제는 막 아니 안 돼. 아유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지 면역력이 좋아 이렇게 되고.